네, 고추 시세를 알아보려고 모란 시장에 왔습니다. 아, 벌써 그 초입에부터 가을의 그 풍성함을 느끼는 홍옥 사과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네요. 아, 이 모란 시장은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나요? 아주 남한 최대의 그 시장다운 그 인파들이 몰리는 곳인데요. 아, 예. 뭐, 송편도 있고. 아, 이제 추석도 지났고, 주부들의 최대 관심사는, 아, 김장 아니겠어요? 아, 김장을 끝내면, 아, 1년 주부 임무는 끝인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야미일상 노트는 모란시장에 왔습니다. 김장하면은 배추에다가 고추를 버무리는 건데요. 어? 고추와 배추이죠. 네, 고추는 지금 사 놓아야 하는 시기라는 것은 아시죠? 그래서 친절한 야미 일상 노트는 금년도 햇 고추 시세를 알아봤습니다. 그러니까 비싸나 싸나 고추가 좋아야 되는데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 바닥에서 아니, 내가 제일 자신해. 김치가 맛있어. 그럼 고추 잘못 사면 김치 물러서 못 먹어. 그러니까 고추는 싼거 찾는 게 아니야. 이거 19만 원이래. 1년 내내 드시는 양념인데 한 달로 따지면 100만 원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. 네, 한 분에 19,000원입니다. 우리 어머니. 빠샤. 네. 이 바닥을 잘한다 하니까 줘봐. 네, 일곱 그 건? 전에는 내가 시골에서 갔다 오니 지금 못 가. 네, 일곱 건 드려요. 못 갔다 못 가. 안 좋은 햇살 같은 거 들어가면 요거 요쪽 건은? 일곱 건. 네, 일곱 건. 그럼 제가 여기다 묶어드릴게요. 나는 5만 원이에요, 한 점에. 네, 이 모란시장은 아주 다양한 것들을 이제 팔고 계신데요. 약초들도 있고, 예, 시장에 오면은 국민 간식, 옥수수, 빼놓을 수 없는 그 구미를 당기는 그런 거죠. 네, 이 집에 아주 고추가 많이 놓여 있는데요. 한번 살펴볼까요? 차이가 뭐예요? 이거는 좀더 먼저 말리고도 영양초라고 고장마다 틀려요. 호남초 틀리고 경기도에서 나오는 거 틀리고 아. 영양초가 가격이 좀 높아요. 고추가 더 좋아요. 김치하면 더 맛있나요, 이게? 이게 고추 잘못 사면은 뭐 김치가 무른다고들 또 얘기하는데 근데 고추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을 거예요. 그렇죠.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비가 많이 오니까 배추나 뭐 이런 거에서 올것 같아요.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. 고추는 웬만하면 그런 게 없어요. 이게 막 썩어서 온 거랑 문제가 생기지만 이거 멀쩡한 건 괜찮아요. 고추를 굉장히 많이 갖다 놓으셨네. 이제 가을이니까 많이 갖다 놓으세요. 이게 본격적으로 김장철이 언제부터 저기 하죠, 이게? 고추는 그런데 추석을 전후해서 많이 나와요. 그래요? 그러면은 추석 세면 이제 명절 잘 보내세요. 고마워요. 그럼 명절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 김장 준비들 하시겠네, 이게. 그렇지. 이게 못한 사람들. 예? 근데 명절 전에, 명절 후에 많이 하고 네? 이제 못한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. 아. 고추는 그래요. 다른 건 모르는데 고추하고 마늘은 좀 일찍 사는 게 있어요. 일찍 사면은 고추가 좀 고독하고 두물이니까. 대시장에 오면은 또 구미를 당기는 것이 바로 족발인데요.
예,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. 예, 이 족발 한 점에 그 소주 한 잔, 생각나네요. 어서 오셔님, 물어보셔도 돼요. 예. 아, 이건 어떻게, 이것도 맛있어요? 네, 오돌오돌하고 맛있어요. 아, 이게 뭔가요? 돼지 귀인데요. 이 나이 먹도록. 아, 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. 아, 너무 잘 먹어. 애들 잘 먹어서. 어서 오세요. 자, 강조준 들어와서 안경 오셔. 6,000원 넘었어요. 6,000원 가져가셔. 너무 드렸어요. 17,000원 한 접에 6만원, 뭐 7만 5천원짜리도 있고 뭐 4만원, 뭐 여러가지에 크기 따라서. 근데 심하면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잖아. 이거 하시는 게 더 나은 거예요. 그래, 쪽수가 두부, 두부, 따단따단 순두부 하나 가져가세요. 3,000원 양날마다 세일, 세일. 내려가라.